예, 오늘 강릉에서 저희가 행진을 하면서 강릉 시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대다수 분들이 우리가 윤석열 타도 김건희 구속을 위치고 지나가니까 예,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눈빛이나 손을 흔들고 심지어 행진에 함께해 주신 분까지 봤는데 지난 한 몇 개월 전에 강릉 분위기와 지금 강릉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방금 강릉 숯불 행동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뒤에는 양이동 열사의 그 빈소가 모셔져 있죠. 여러분들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저도 과거에 제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놓은 사람으로서 예, 분신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가슴이 시리고 미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예, 저희 사무실 앞에 한강성심병원이 있어서 많은 분신 오신 분들이 그곳에 오셨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분들을 보지 못했는데 예, 저희가 양이동 열사 한강성심병원 오셨을 때도 저희 사무실 앞에라 저희가 다 내다보고 예, 방송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양이동 열사의 명복을 빌면서 그분이 유언에 남기신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시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할 겁니다. 왜? 국민이 뽑아서 1년뿐이 안 된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집단 지성을 창실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한 30%의 윤석열을 지지하고 아직도 집단 지성을 찾지 못한 이런 분들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강릉에 많이 계시죠? 과거에 이명박 찍어서 감옥 보내고 또 박근혜 찍어서 감옥 보내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당이 국민의힘이 또 저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은 윤석열 또 찍었습니까? 국민의힘도 알 겁니다.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일가와 분쟁을 해가면서 억울해 옥살이한 정대태 회장의 사연들 국민의힘도 이미 알고 과거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걸 들고 윤석열을 호통을 치고 질타했죠. 그런 비열한 국민의힘이 이명박 박근혜 이후에 또 윤석열을 내세우자 또 거기에 현혹되고 가짜뉴스에 섞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윤석열을 찍어서 결국 나라가 이 모양 됐죠. 강릉 시민 여러분 박근혜 찍고 이명박 찍고 윤석열 찍은 분들은 좀 다른 분들한테 싫은 소리 좀 들을 각오하십시오. 과거 저희 서울의 소리가 이명박을 감옥 보내고 박근혜를 감옥 보는데 앞장섰지만 과거에 이명박 찍었다 박근혜 찍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한 번 섞고 두 번 섞고 세 번 속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혼을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응징을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찍고 아직 반성 못한 분들 정신 차리시고 이 서울의 소리 유튜브라도 좀 보시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들이지 선배의 처벌 깨차고 살고 얼마나 비리를 저지르고 현재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서울의 소리가 모든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앞으로 여러분께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윤석열 김건희가 정권을 잡고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 안 해도 올바른 언론들이 앞으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윤석열 찍은 분께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린 어린아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총알받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윤석열이 전쟁 일으키고 경제 망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서 강릉의 상권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는데 힘을 모아야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타도 끌어내리는데 힘을 모아주십사 호소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